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부산에 위치한 바로 크래스트게코 브리더분을 만나러 왔는데요. 제가 저번에 4억을 올인한 브리더분 집에 와서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최근 소식에 이르면은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해서 억대 매출을 남기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가서 어떤 비법이 있고 어떤 생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렛츠기리. 와, 오씨, 여러분들 전이랑 다르게 이사하신 것 같거든요. 그때는 부모님이랑 사셨는데, 자, 왔습니다. 티비 내 사랑의 식구 아니에요? 어? 야, 조용해라. 선주님, 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진짜 오랜만입니다. 와, 여러분. 야, 이번에 진짜 방을 한 가득 진짜, 여기는 또 베이비들이 있고요. 와, 여기 보면은 진짜 깔끔하게 취미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사업에서 하시는데, 여기도 있습니다. 뭐야? 이야, 이것도, 이거 개발리라고 하나요? 만드신 건가요, 이거는? 아, 이거는 다른 그 PC 아웃에서 만든 거예요. 아, 진짜요? 와, 이거 좋다. 자, 무튼 결론은 여기에 도마뱀이 다 차 있다는 겁니다. 360도 놀이기구 돌려보려. 아, 진짜 제가 이것저것 봤는데 이따가 보여드릴 게 진짜 많네요. 제가 우선은 왔으니까 이 선주님께서 굉장히 좀 좋아하고 추구하고 좀 다른 크레들과 좀 다른 것들, 독특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제 성체가 돼서. 와, 뭐야? 와, 색감 봐봐. 와, 근데 이게 지금 카메라에 좀 아쉽게 좀 잘 안 담기거든요. 예전에 이게 새끼였던 아이죠. 네, 맞아요. 그때 주머니에 넣어놨던 거. 아, 그럼 이제서야. 오, 여여, 점프하지 마. 오, 핸들링 잘하는데? 야, 이 친구가 여러분들 릴잔틱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색깔 봐봐. 와, 이게 다 똑같은 종입니다, 여러분. 지금 꺼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딱 보면은 다르죠. 그냥 아잔틱. 오, 대박 사건. 근데 얘네는 되게 웃기게도 나 촬영해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가만히 있거든요. 와, 솔리드. 솔리드라고. 대박. 뭐라고 해야 되지?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다 같은 종인데요. 근데 선주님,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이런 개체들을 보면 굉장히 희소하게 생긴 아이들인데, 혹시 가격대를 분양가라고 하죠? 혹시 해외랑 국내에 대충 봤을 때 얼마 정도 하는 아이들이에요? 이거 릴리 화이트 아잔틱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수입 올 때 새끼 기준으로 릴잔틱? 네, 3,000만 원 정도. 와, 근데 이 정도 성체는 아마 한 6,7천만 원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와, 아잔틱 암컷 같은 경우도 네, 성체들은 그냥 패턴리스 기준으로 한 3,0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와, 진짜요? 네, 지금 1,000만 원대인 거잖아요, 결론은 다. 네, 네. 와, 저 이런 애들 진짜 처음 봅니다. 여기가 생크림 올려놓은 거 마냥 꽉 메꿨다고 해야 되나? 너무 이뻐요, 색감이. 여러분들, 제가 이뻐서 이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눈에도 이뻐 보이죠? 와, 다릅니다. 진짜 달라요. 이 친구는 4대장이네요, 여기. 선주님 또 화장실 같은데 안 가세요? 아, 잠시 가야 되나? 네. 어? 아니에요. 아, 그래? 그럼 선주님 화장실 가면 되겠다. 최근에 조금 인기가 많은 게, 이게 와, 릴리 화이트 같은 릴리 화이트가 아닌 애들. 얘는 그 약간 그 옛날 따지면 와, 호랑이. 맞아. 아, 그럼 와, 수컷이네요 또. 아, 예. 아, 아, 그냥 엄청 놀라요. 얘 같은 경우도 네네, 제가 한 해외 브리드한테 한 2년 동안 연락했어요. 아, 2년 동안 하고 싶어서 러브콜을 해서? 네. 겨우겨우 입양한 아이예요? 네. 진짜 억대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사실 이런 친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연구하고 계획적으로 이제 입양을 하시는 것도 그 네, 비결 맞아요. 중 하나겠네요. 네. 와,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이게 일반 가정집이에요. 가정집인데 딱 들어오자마자 느낀 거는 냄새가 진짜 1도 안 나요.
원래 청결하신 성격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이 종 자체도 냄새가 좀 별로 안 나는 종이기도 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게 슈거푸드를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비두라미 주식하는 애들보다 훨씬 냄새가 나요. 혹시 지금 여기에는 몇 마리 정도의 성체와 베이비 들이 있을까요? 성체는 한 160마리 정도. 160마리? 160마리 좀 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베이비는 이제 제가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한 200마리 정도. 여기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젯도 한 100마리 정도 하나. 여기 아래 있는 거요? 네. 와. 좀 신모프이지 않을까 하는 애들이 몇 마리가 있거든요. 아, 신모프요? 네. 크레스트 개코 신모프? 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와, 오, 뭐야? 오? 오, 색감이, 오, 얘, 오, 되게 독특하다. 오, 실제로 머리 색깔이라든지, 이 밸런스라고 해야 되나? 발색 밸런스가 엄청나게 예쁜데, 전 보자마자 느낀 거는 머리가 너무 이쁘다 보니까 잘생겨 보이네요, 되게. 와, 추정하시는 거죠, 지금? 이게 둘째고요. 둘째? 아, 진짜 그러네. 머리 색깔이. 네, 달라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리고 꼬리 색깔도 달라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꼬리 색깔도 조금 다르거든요? 많은 분들이 좀 티라미슈 같다고 많이 말씀하세요. 아. 와, 이게 클러치메이트예요? 같이 네. 태어난 아이? 네네. 와, 색감이.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노멀에서 릴리가 같이 클러치메이트 되는 것처럼 이 친구도 완전 색깔이 완전 다르네요. 네. 여러분들, 클러치메이트가 뭐냐면, 그 꼬리개코는 아래 하나에서 두 개 내지 낳고 이제 부화일자가 하루 이틀 내지 아니면 동일한데 같이 태어난 아이입니다. 같은 엄마, 같은 알에서 같은 날에 같이 태어난 아이를 클러치메이트라고 하는데 지금 신모프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색깔이 좀 확실히 다르게 나온 거죠. 얘는 노멀이고요. 네. 와, 해외에서도 지금 되게 로컬 많아요. 해외에서요? 네. 근데 진짜 선주님 개체는 사실 조금 믿음이 가고 보증이 돼 있어서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도 벌써 달라고 하는 거 보면 와,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도 많은 분들에게 신뢰를 주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비결 중 하나입니다. 지금 비결 두 개 말했죠. 근데 또 비결이 또 있어요. 좀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야, 그리고 제가 또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조금 독특한 아이들인데 헐크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보통 연상케 하는 거는 약간 초록색 발색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크레스트 개코가 약간 이렇게 초록색깔 나오는 애들이 없습니다. 얘만 좀 유난히 좀 초록색 발색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거 뭐 보정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초록색 발색이 있습니다. 심하진 않지만요. 그리고 짜잔, 와, 카멜레온도 이제 파이드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발색이 중간중간 조금 빠져 있어요. 귀여워. 얘 진짜 귀엽다. 이 친구도 해외에서 입양해 오신 거예요? 네, 입양했어요. 와, 얘는 아쉽게도 번식이 안 됐더라고요. 아, 번식 능력이 없어요? 네, 없어요. 아, 그러면은 원래 나오면 안 되는데 그냥 나온 아이. 네, 돌연변이. 돌연변이로 나온 거죠? 조금 잘못 말하면 곰팡이 난 것 마냥 맞아요. 초록 곰팡이 난 것 마냥 생겼구만.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한 마리 한 마리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되게 진짜 정성 어리게 하나하나 관리하는 모습이 딱 보이는데요. 근데 선주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많잖아요. 성체들이 많잖아요. 제가 벌레 키우다 보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 이제 베이비도 많고 하는데 이렇게 베이비가 많을 거면 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네, 혹시 알은 어디 쪽에서 보관을 하고 계세요? 알은 저기 또 다른 공간이 있나요? 네. 우와, 오, 이거 와인 셀러죠? 네, 와인 셀러. 미쳤다. 와, 근데 여러분들 여기 써놓은 거 보이세요? 잠깐만, 이거 떨어뜨리면 안 돼요. 저 이거 떨어뜨리면 저 지금 못 가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몇 월 며칠 도마뱀들의 이름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거를 다 표기를 하셨습니다. 와, 그러면 얘네들은 다 하루 이틀 차이로 다 비슷하게 한 번에 빵 다 부화하겠네요. 네, 맞아요. 와, 근데 비시즌이라서 알이 별로 없다고 하시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다다다다 다 차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별로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시즌 때는 6대가 돌아가요. 아, 진짜요? 아, 지금 3분의 1인 거예요? 와, 대박. 이렇게 많은 알들을 그리고 베이비들을
이 살아있는 친구들이니까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합니다. 근데 옆에 보면요, 이거 스튜디오. 네, 맞아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스튜디오. 제가 맨날 인스타그램에서 사진 굉장히 잘 보고 있는데, 와, 저런. 와. 딱 이렇게 사진도 이렇게 찍어서 많은 분들에게 잘 볼 수 있도록, 아, 이런 식으로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아, 이렇게 사진 제공을 하시는구나. 와, 진짜 대박입니다. 엄청나게 깔끔하게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딱 보입니다. 선생님, 저 굉장히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보통 닭 같은 친구들도 산란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알을, 달걀을 저희가 많이 먹는데, 이 크레스트 게코 노바멘 같은 경우에도 짝짓기를 안 해도 산란을 하나요? 네. 그거는 개체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닭처럼 이제 교배를 하지 않고도 무정란을 계속 산란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 몸에 영양분이 조금 부족하다 하는 애들은 그 네. 무정란을 스스로 몸 안에서 녹여가지고 영양분으로 흡수해버립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영양분이 나는 좀 많다, 과도하다 하는 애들은 산란하지 않아도 이제 무정란으로 자연스럽게 배출시켜버리고, 네. 그게 아닌 애들은 몸으로 흡수해버립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육하다가 저한테 질문이 많이 오더라고요. 부로님, 얘가 산란을 한 것 같은데 이거 알 맞죠? 라고 하는데 한 마리 기른다고. 네네. 맞습니다. 들으셨죠? 착식기가 안 해도 산란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몸에 흡수를 해서 영양분을 다시 전환을 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 천연생식하는 애들도 있고. 이게 천연생식이 뭐냐면은 제가 듣기로는 암컷 혼자서 난자에 전류를 조금만 자극을 줘가지고 그거를 수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유성생식 같은 경우에는 정자가 들어가서 자극을 주는데 보통 그렇다고 합니다.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게 사료입니다. 사료 슈퍼푸드잖아요. 선주님 근데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네. 이렇게 수백 마리의 도마뱀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4억을 올인해서 억대 매출을 매년 올리고 계시잖아요. 네네. 혹시 마지막 비결이 혹시 뭘까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네네네네.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한 가지요? 뭐냐면 꾸준함인 것 같아요. 아, 꾸준함. 처음에 많은 분들이 크레스티드 개코를 이제 좋아하면서 키우기 시작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돈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아. 개체를 이제 키우고 뭐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소홀해지고 네. 이제 개체들을 돈으로만 보시는 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아. 무분별 한 번씩 이제 무분별한 분양. 그 다음에 개체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계속 처음에 좋아해서 입양했던 것처럼 네네. 그 마음가짐을 좀 오래 꾸준히 가지고 개체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좋아. 오해하지 마세요. 아, 이거 뭐예요? 아, 그리고 네. 그 지난번에 찍었을 때 네, 네. 제가 그 유튜브 동영상 밑에 100만 뷰 보면은 네. 크레스티드 개코 한 마리 이제 정보를 구독자님한테 드린다고 했는데 욕이 많더라고요. 100만원 어떻게 찍냐. 그래서. 아~ 그래서 제가 그때 40만인가 네. 50만 나온 걸로 네. 기억하거든요. 제가 근데 잘 몰라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그냥 동영상 올릴 때 두 분 정도 추천해서. 아, 진짜요? 네. 개체 한 마리씩 선물로 드릴 거예요. 와, 여러분들 들으셨죠? 뭐야. 뭐야.